가을의 한 카페는 손님들의 주문부터 남다르다. 눈사람 하나 주세요. 눈사람 하나 주세요. 아, 여기서는 여름에도 눈사람을 볼 수 있어요. 에? 아니, 이 더위에 눈사람 왜 말이요? 두 귀를 의심하던 바로 그때! 증방에 다섯 옷이 담겨 나온 건? 어머, 진짜 눈사람이다! 그야말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! 눈사람과의 때 이른 만남에 손님들도 인증샷 남기느라 실식은 뒷전? 엄청 귀여워. 아까워서 일단 사과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미안해. 미안하지만 눈사람 속을 살살 들여다보니 새빨간 아이스크림이 빼꼼. 그런데 이거 어째 좀 단추 먹어봐. 잔인한 것 같아. 이런 들렀다고 저런 들렀다랴. 드디어 맛보는 달콤 시원한 눈사람 빙수의 맛. 피가 나는 것 같은데 맛이 있네요. 맛이 되게 좋네요. 아이스크림을 품은 눈사람 빙수. 이쯤 되면 그 과정이 궁금하다. 틀 안에 얼음을 채워서 모양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눈사람의 동그란 머리와 몸통을 만들기 위해선 곱게 간 얼음이 필수. 반원 모양 틀에 얼음 꾹꾹 눌러 담아 그 위에 젤라또를 올려주면 눈사람 만들 준비 완료. 젤라또이다 보니까 조금 꾸덕꾸덕해서 또 이렇게 얼음을 잘 이렇게 뭉쳐줄 수가 있어요. 이제 남은 건 소시적 눈싸움 경력 살려 동글동글 잘 빚어주는 것. 이렇게 잘 빚어놓은 몸통과 머리를 이어주고 초콜릿 단추와 피칸 코, 그리고 빛깔 고운 마카롱 모자까지 씌워주면 짜잔! 멋쟁이 눈사람 탄생! 눈사람 나왔습니다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눈사람 빙수, 과연 그 맛은 어떨런지? 눈사람에서 딸기 맛이 나요. 이렇게 달콤한 눈사람은 정말 처음...